조선 연산군 제위 시절의 어느 날. 당시 한양에서는 기이한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고 있었다. 그 이야기는 의문의 한 물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, 웬 가면이야? 아, 진짜 죽을래? 너 때문에 간 떨어져 죽는 줄 알았잖아. 많이 놀랐어? 미안. 어? 참. 가면 주제에 소름 끼치게도 생겼네. 연희야, 나랑 놀자. 연희야, 연희야. 작작해라, 작작. 아, 연희야. 어찌된 일인지 전날 밤만 해도 멀쩡했던 사내의 상태가 심각해져 있었는데. 차구야, 많이 아파? 저리가 정신 좀 차려봐. 나 한번 봐봐. 오정아, 저리가! 하지마! 살려줘! 사내를 이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바로 지난밤 목격했던 나무 가면이었다.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저주받은 나무 가면. 그 기이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.